집도 많이 주시고 함성 많이 주세요. 지금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서 올려 힘차 박수하고 함성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팔려 품바 TV의 실방에 찾아주신 분들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품바의 디바 우리 캔디 품바님 한번 모셔봅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성. 에헤이, 박수 소리가 너무 적어서 안 됐네요. 네, 안 됐대요.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 나오세요, 부모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는 음향 쪽에서 우리 캔디 부모님이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처음. 예, 맞죠? 예, 처음 오시다 보니까는 이 마이크 설치를 저희들이 하는데 이 마이크 설치가 조금 덜 되고 이게 뭐 어디가 좀 잘못됐는가 봐. 이게 합성이 됐는가? 예, 이게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해 좀 해주시고. 그래도 천만 다행이라 생각되는 게, 저는 아까 전에 공연을 하면서 중간에 자꾸 끊기는 바람에, 아우, 나 컨디션 조절한다고 아주 애먹었는데, 그래도 우리 캔디품마님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여보, 이제 아직까지 설치가 좀 덜 돼갖고 다행이라 생각들어요. 공연 도중에 또 끊겨봐봐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맞죠? 막 없는 자궁이 답답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우리 캔디품만이 자궁이 있구나. 됐어요? 아직 덜 됐어요? 이거 좀 더 떠나야 돼요? 자, 저쪽에 우리 서 계신 분들도. 하나, 둘, 셋.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예, 예. 그만 틀고 내려오소. 예, 알겠습니다. 캔디품만이 모십니다. 네, 어서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짠, 아유, 멋있다. 아, 나 이런 남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 잘생겼다. 재밌지, 뭐해. 자, 일단 먼저 정중하게 인사 올립니다. 캔디 각설이 먼저 인사 올립니다. 차렷 경례. 뭐 또 뭐 사람 많이 없네. 사람 부탁하는 거는. 응? 어디서 이리 많이 왔어? 여전히 작년이나 올해나 저쪽에 저 밖에서 보는 사람들 아주 그냥 빼기 싫어 죽겠네. 이제 들어서 좀 앉아라. 응? 바빠요? 바쁘나? 사람이 물어봐도 대답 안 하고 진짜.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다고. 개뽕치고 자리 많잖아 여기. 나 우리 여기 이제 캔디가 나왔으니까 정중하게 인사 올리고 정해진 시간 동안 또 한번 열심히 우리 진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엔지가 많이 난다. 다시 한번 박수. 이 세상 모두가 변한다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에게 나를 준 건 너의 나에 이대로 함께 있을게. 지금 배우니까 용서할 수 있을 때
소리. 한 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 책임진 진주태생 캔디 각설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확실히 똥개도 저거 집구석에서는 좀 묵고 들어간다고 진주 출신이라고 사람들이 박수도 많이 쳐주고 내가 한양에 가가지고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가 모른다. 한양 가고 내가 자꾸 진주한테도 사람들이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나 가까워 가고 계속 진주라고 팔았거든. 근데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더라고. 그래도 여긴 오늘 첫날부터 그래도 진주 출신 왔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내가 지금 엄청나게 스타가 된 기분이야. 우리 진주에 유명한 가수님들 딱 두 분 있잖아요. 유랑수. 예?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진주에 딱 유명하신 분. 미스트로 신나는 가수분. 비에서 가수님. 그리고 또 오유진 가수님. 그리고 또 누가 있냐? 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행복하다 갑시다. 자, 지금부터 박수 치면서. 그렇지. 너무나 보고 싶었어.
아이고, 낮에는 우리 저기 대포알림, 또 저녁에도 또 대포알림이 아니에요. 나 아까 전화하기로 소포알림으로 알고 있었는데 소포알림이잖아요. 낮에는 대포알림이고 지금은 소포알림.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이거 좀 키워주세요. 또 돈 빌려달라고 전화 옵니까? 지금 음악 소리가 좀 작고 좀 울리고 캔디 말소리도 울리고 그러지? 그치? 좀 물어보면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 좀 해봐라. 좀 울리지? 그치? 이게 지금 여기 환경 이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듣기가 그러는데 여기서 공연하는 사람 지금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소리가 이래가지고 음악 소리도 잘 안 들려. 근데 캔디가 이제 박자를 맞추는 건 여러분들 손뼉 보고 박자를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멀뚱멀뚱 동물원에 무슨 내가 원숭이도 아니고 그래 보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런 환경일수록에 사람이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수록에 누군가가 손길을 내밀면 그 손길이 정말 오랫동안 가슴에 기억에 남듯이 똑같은 거예요. 배가 고플 때 엄마 누군가가 빵 그만큼 주는 게 맛있어요. 내가 배불러 죽겠는데 랍스터 사주는 게 그게 맛있어. 배가 고플 때 요만큼 주는 빵 한 조각이 그게 맛있고 귀하듯이 캔디가 지금 딱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비를 맞아요 하나 하면서 박수 치면서 같이 한번 놀고 캔디가 신나게 갈게요. 알았나? 알았나? 오빠니는 다 잤나? 하루 종일 자대 그 앉아가지고 다 잤나 이제? 응? 다 잤나? 우리 이제 사람이 비를 맞아요 박수 치면서 한번 하고 캔디가 역가이도 치고 소리가 울리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북도 치고 창문도 치고 한번 놀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사람이 비를 맞아요 갑시다. 차렷 경례.
얼마나 좋아. 단장님 마이크가 엄청 센 것 같지 않아요? 큰일에 가시나가 못하면서 아주 그냥 장비 탓은 겁나하고 진짜요. 마이크가 엄청 센 것 같아요. 퍽퍽퍽 소리가 계속 나요. 이제부터는 우리 이게 뭐냐면 캔디 캐릭터예요. 캔디 캐릭터. 아유 이거 언제 가서 또 그렸어? 응? 언제 가서 그렸어요? 아유 감사해요 꼼꼼이님. 아이고 세상에 너무 이쁘게 고맙습니다 꼼꼼이님. 이쁘게 간직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한번 봐봐요. 똑같이 생겼다. 똑같이 생겼어. 에? 뭐라고요? 뭐라고요? 나요? 왜 이렇게 머리 떠주신 거. 고맙습니다.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 같은 거 있습니까? 다 그냥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손 한번 잡아 보시도 시집 잘 갔네. 아유. 자 우리 저기 미소를 띄우며부터 시작해서 저기 줄리아까지 한번 갑시다. 그렇게 줄리아 한번 가고 그리고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 분위기 좀 쉽게 한번 가봅시다. 아유 이거 텐션이 안 올라서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 잘합니다. 뭐 한 거 없으세요 이 자식. 저 가수 아닌데 품반대 각설인데 이거 말고 단장님 미소를 띄우면 있을 거예요. 그거 먼저 주시고 줄리아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우리 전복사라님 들어오셨네. 대파도 들어오셨고 조수아님도 들어오셨고 두타마님도 들어오셨고 띠우진님도 들어오셨고 모라님도 들어오셨고 허실장님도 들어오셨고 한 번 더 갑시다. 미소를 띄우면 날 보는 그 모습처럼 가자 차렷 경례.
좀 팔려. 줄리아. 가자!
아이고 막 나는 막 음악 소리가 뭔지도 모르고 막 죽겠다. 아이고. 폭주 쏜다고? 폭주 쏜다고? 역학고수 여주세요. 여주세요. 사탄이야 사탄. 가지 마라. 연 네 개만 원, 젤리 두 개만 원, 끝. 빨리 돈 꺼내 시시. 우리 오빠 하나.